물권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176페이지 갑니다. 자, 물권법. 재산법은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네, 재산법은 물권법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재산권, 물권과 채권이 있다. 그러면 물권법은, 물권은 짧게 표현하면요, 물권은 사람, 물건이야. 사람이 무엇을,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고요. 채권은, 채권은 사람,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권리가 뭐예요? 채권. 자, 그럼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물건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주의가 들어가요. 물권 법정주의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요. 특히 등기랑 연관이 많아요. 무슨 권은? 사람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하려면, 주장하려면 부동산은 뭘 가지고 알려야 되고, 등기 가지고 알려야 되고, 동산은 점유를 가지고 알린단 말이야. 특히 부동산 물건은 등기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은 무슨 주의다? 법정주의. 그래서 이 법정주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민법 전에 물건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응? 물건 개수가 8개가 있어요. 몇 개?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편 해가지고 민법전 있죠? 프린트물에. 2편, 민법전 2편, 물건 안에 물건 개수는 몇 개? 8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보여요? 안에 있어. 어디 안에? 2편 물권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편만 봐도 다 기억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8개가 법이 정한 것으로 뭐한 걸까? 8개가 자, 한정한 걸까요? 아니면 예시일까요? 여러분 느낌, 이건 한정한 것이 뭐 한 것이 아니다? 마음대로 물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이 파트는 주로 대부분 강행 규정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권법은, 채권의 대표는 계약이죠. 그래서 여기는 계약 자유 원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민법전에 있는 계약 종류는 14개야. 몇 개? 민법전에 있는 14가지 계약을 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다? 민법전의 형태가 있으니 전형계약은 몇 개? 14개. 그럼 계약은 자유원칙이 있으니까 이 14개는 한정한 것일까요? 예시일까요? 응? 한정한 게 아니고 뭐다? 예시. 따라서 새로운 종류의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죠. 새로운 종류의 계약, 비전형 계약도 있다 없다? 비전형 계약의 가장 대표, 그렇지, 계약금 계약. 매매는 무슨 계약? 전형 계약의 대표고, 비전형 계약의 대표가 뭐다? 계약금 계약. 그래서 계약 자유가 있으니까 계약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다? 임의 규정도 많다는 얘기죠. 이 뉘앙스를 보세요. 대부분 강행 규정 속에는 가끔 모두 있을 것이다. 임의 규정도 있을 것이고, 이쪽은 가끔 있을 것이다.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면 돼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큰 타이틀이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린트물에 A, 물권법 특질은 무슨성이 강하다?
강행 규정성이 강하다 이렇게 거기다 가장 키워드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본질은 지배권하고 뭐가 있다는 거, 절대성, 직접 지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절대성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한다, 주장하는 특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접 지배권하고 무슨 성, 절대성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객체에서는 180페이지 가보세요. 자, 180페이지 가시면 예외적인 모습이 있어요. 1필지 뭐가 있어요? 일부. 그 다음에 2번이 뭐죠? 건물 일부. 자, 1필지 일부. 자, 보세요. 토지 일부 양도. 자, 물권 변동에 관해서 무슨 주의?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무슨 법? 민법하에서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일필 토지 일부를 뭐 할 수 없다. 자, 일필지 일부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왜 양도 못해? 할 수 있지.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 에? 법리적으로는 일필지의 등기부가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일필지 일부를 만약에 양도할 수 있단다면은 등기부가 하나인데, 에? 거기다 도면으로 해가지고 일필지 일부를 요건 갚고 요건 을고 그렇게 표시하면은 등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일필지 일부를 뭐 하려면, 양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분필하게 되면 새로운 등기부가 개설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양도하라는 얘기야. 법리적으로. 다음, 용익물권성 있죠? 자, 일필지 일부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도면 첨부해서 등기하면 되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있어요? 무슨 시효? 자, 일필지 일부 무슨 시효는 가능하나? 점유 취득시효는 가능하나 등기부 취득시효는 가능하지 않다. 물어볼게요. 일필지 일부 등기할 수 있어요? 없죠? 등기는 반드시 뭐다? 일필지를 전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글자에서 느끼면 돼. 아, 등기는 일필지를 전제라는 거니까 일필지 일부를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의 토지 일필지 일부를 뭐해서? 점유해서 나중에 취득시효할 수도 있어요. 다음 이제 건물 일부 있습니다. 건물 일부 구분 소유가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키워드가 구분 소유예요. 무슨 소유? 구분 소유. 토지 일부는 구분 소유란 말이 없어요. 건물 일부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으면 뭐예요? 소유권 인정하지요. 자, 이 구분 소유 가지고 떠오를 것이 그 왼쪽에다가요, 다세대 하고요, 다가구로 한번 적어봐. 다세대, 다가구. 반대 하설표 하시고요. 자, 다세대는 다가구 있으면 다르죠? 다가구는 소유권이 하나다, 여러 개다. 하나다는 건물 하나, 소유권 하나. 예? 근데 다세대는 건물 하나, 그게 이제 구분 소유되어 있는 거야. 이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민등록할 때 다 가구는 건물 집업만 일치하면 되지 호수가 좀 틀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다세대는 건물 집원도 일치해야 되고 플러스 뭐까지 각각 구분 소유가 됐으니까 뭐까지 호수까지 다 맞아야지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때 써먹는 중요한 용어가 무슨 소유? 구분 소유가 되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다? 수목 있네. 수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수목. 수목. 수목은, 자, 부동산이다, 아니다.
주면 이게 토지, 어? 건물, 담, 수목, 이게 정착물이야 이게. 정착물 종류가 몇 가지? 예? 아니 세 가지 아니고 세 개 그랬는데. 몇 가지? 이게 부동산 개념이야. 토지면 뭐다? 부동산은 뭐다? 토지 및 그 뭐다? 정착물이다. 정은 고정되어 있다. 착은 부착되어 있다. 물은 뭐다? 물건. 그래서 정착물은 뭐 같은 정착물? 건물 같은 정착물. 두 번째는 수목 같은 정착물. 세 번째는 담 같은 정착물이 있다. 그래서 명칭 붙이면 돼요. 자, 토지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죠. 건물은 토지와 별개 독립된 등기부가 있어서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담은 독립이 아니거든요. 등기 없거든요. 그래서 뭐다? 독립이 아니다. 뭐다? 종속 정착물. 수목은 중간에 있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으므로 반쪽짜리 독립 정착물이다. 무슨 독립? 반독립 정착물이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목도 뭐예요? 정착물이기 때문에 뭐다? 부동산이다 하면 돼요. 뭐다? 그 수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수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다른 게 아니고, 수목은 다른 게 공시야. 공시, 공시. 뭐라고요?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이 수목은 종속 정착물로 다룬다. 근데 만약에 뭐가 돼 있으면, 공시가 돼 있으면 뭐다? 독립 정착물로 다룬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토지 위에 이렇게 수목이 있을 때, 예? 이 수목이 무슨 정착물이면, 예? 종속 정착물이냐 독립 정착물이냐 다른다는 얘기야. 자,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이 기재가 됩니다. 토지 등기부에 뭐가 기재된다고요?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효력이 미치겠죠. 자, 종속 정착물에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는 얘기는 저당권 실행돼서 경락이니 토지 경락받으면 토지 플러스 뭐까지? 수목까지 덤으로 받는다는 얘기고, 이것이 무슨 정착물이면? 독립이면 효력이 안 미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가 경락돼도 토지만 받는 거지 뭐까지? 수목까지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수목은 공시가 안 되면 무슨 정착물? 공시되면? 자, 독립 정착물인데 종류가 다시 두 가지인데, 수목의 공시는 두 가지인데 뭐? 아는 게 명의명백이 항상 없어. 두 가지 이렇게 해야 돼요. 공시는 법률하고 관습법 이렇게 나와야 돼. 연습하셔야 돼요. 맨날 명의명화 안 된다고. 틀리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를 딱딱 맞춰서 항상 연습하라는 얘기야. 공시는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 예? 등기된 뭐예요? 임목과 그 다음 관습법상 인정되는, 이제 말하세요. 그럼 명의방법.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걸 순서를 막 안 해놓고 그냥 평상시에 명인방법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발전이 없어. 그냥 그걸 끝나. 그 사람은 왜? 계속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등기된 임목과 명인방법 같은, 명인방법 뭐지? 명백 인식하는 방법이야. 명백하게 말하는 것,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쭉 해서 철조망 쳐놓고 소유자 누구라고 적어놓는 경우라든지, 나무마다 이름을 이렇게 다 붙여놓은 경우가 있어. 그걸 뭐라 한다? 명인방법. 됐습니까? 그래, 또 두 가지 차이가 또 뭐냔 말이야. 또 두 가지 차이. 이건 등기부 있지? 이건 등기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 자, 소유권 등기부에다 기재할 수 있습니까? 표시할 수 있습니까? 명인방법도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까? 있죠? 자, 등기된 임목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담보 대출할 수 있다고요. 명인 방법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생각이 뻗쳐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꾸 연습하는 거야. 요거 가볼게요. 등기된 임목하고 있죠? 또, 자, 223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타이틀 제목이 무슨 방법? 그게 이제 뭡니까? 명인 방법 있죠?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응? 224페이지 4번 있죠? 명인 방법에 의한 물권 변동의 범위. 명인 방법에 공시된 물건은 소유권 및 소유권 이전 형식의 무슨 담보? 양담보에 하란다. 근데 2번 있잖아요. 명인 방법에는 뭐는 안 된다? 자, 저당권은 절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될까요? 저당권 받은 자는 담보 들어오는 그 목적물을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뭐야?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하는 거야. 무슨 권은? 저당권 받은 자는, 부동산 담보권 받은 자는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저당권. 근데 밑에 임목 등기엔 임목 물권 변동은 맨 밑에 뭐 있어요? 맨 밑줄에 등기부가 있으니까 소유권도 적을 수 있고 모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잖아. 그럼 명인 방법과 등기된 임목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뭐라는 얘기야? 저당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수목 딱 보고서 뭐야? 아, 수목이 공시가 안 돼 있으면 무슨 정착물? 종속. 공시돼 있으면 독립. 공시는 두 가지가 있네. 뭐? 법률과 관습법, 그 말을 이게 내뱉으란 말이야. 그 처음에 어려운 거지. 그렇게 해서 5월 가고 7월 가면 나중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7, 8월 가서 문제 푸실 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헷갈리면 안 되잖아. 기본이 돼 있으면 7, 8월 가서 웬만한 지문은 전부 다 뭐 이렇게. 아니, 웬만한 지문은 딱딱딱딱 아무것도 이거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가서도 명인 방법 하면 안 돼.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180페이지 그래서 3번에 기억하고 니은에 나와 있을 거야. 네? 3번의 기억은 거기 뭐라고 됐어요? 응? 임목에 관한 법률 있잖아. 네? 그래서 제가 왼쪽에 뭐예요? 이거는 법률 그죠? 근데 또 옆에 뭐 있어요? 관습법 돼 있잖아.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러놓고 이제 드디어 물권 법정주의가 나와요. 181페이지에 185조 물권은 뭐죠? 종류. 그냥 조문 그 자체 보세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권은 법률에 의해서 창설할 수 있고 그 다음 어디요? 관습법. 그럼 법률은 민법전만 있는 건 아니겠지. 네? 민법전 아닌 법률도 있죠. 혹시 여러분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있었지. 가등기 담보는 어디서 나온 거야? 민법전이 아니고 그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가등기 담보권이지. 그러니까 물권은 민법전도 있지만 민법전 아닌 법률도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맨 밑에 182페이지 보세요. 자, 가로 1번 뭐가 인정하는 물건? 자, 법률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자, 우측에 관습법 동그라미 크게 하세요. 183페이지 그러니까 물건은 법률에서 만들 수도 있고 어디서?
관습법상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민법전상 인정되는 물건이 몇 개다? 8개. 그래서 183페이지 자세히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민법 전에 있는 물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크게 뭐하고 뭐로 나눠요? 응?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본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자에서 183페이지에서 그 8개 물권은 항상 본권에서부터 시작을 하라 그런 얘기야. 어디서부터? 그래서 점유권 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소유권 할 때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딱 돼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고요. 지상권 할 때는 아니 그냥 본권인 지상권, 지역권,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유치권, 본권인 질권, 본권인 저당권, 이렇게 연습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점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이고요. 다음에 소유권은 뭐다? 본권 대표 소유권. 도대체 그게 뭔 관계가 있을까? 자, 프린트 물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세요. 자, 조문이 왼쪽에 쭉 적혀 있죠? 186조부터 쭉 적혀 있을 거야. 자, 186조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그 안에 보시면 법률 행위란 단어가 있죠? 자,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지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돼 있어요. 자, 그 조문은 원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 3편 채권에 563조 몰에서 매매를 해서 그 다음에 제2편 물권법에 186조가 있어요. 몇 조요? 자, 거기 키워드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 해야지만이, 그럼 이 등기를 해야지 뭘 취득하는 거예요? 뭘 취득하냐? 뭘? 네?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야. 뭘 해야지? 등기를 해야지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를 받아야 돼. 뭘 받아서? 인도가 이제 192조 1항에 따라서, 자, 인도 받으면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을 뭐 한다? 취득합니다. 아셨어요? 보통 이제 뭐 하면 등기를 하게 되면 꼭 가지 않아도 등기된 사람은 그 토지도 같이 뭐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꼭 물리적으로 가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 있으면 등기 됐으면 점이 또 같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게 지금 구별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의 농촌 현실을 보게 되면 특히 옛날에 그 농촌 풍경 보시면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혹시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서로 짓고 있다가 혹시 갑이 자식이 만약에 지금 뭐요?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 예? 병을. 근데 병이 맨날 뭐 달라고 그래요? 집에다가. 예? 책 산다고 돈 달라고 그러지. 예? 또 뭐 사야 돼 또? 예? 총 산다고 또 뭐야? 옛날에는 교련 시간 있었거든. 총값 달라고 해도 총알 농담이고. 그럼 계속 어떻게 돼, 이 사람은? 등록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등록금이 얼마예요, 지금? 대학생들, 한 500만 하고, 또 요즘 또 계속 경상남도인가? 경상도인가? 거기는 또 뭐 때문에?
그 무슨 뭐 무상급식이 안 돼가지고 뭐 1인당 뭐 10만 원인가? 3명인데는 어떻게 돼? 애가 3명이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없는 살림은 갑자기 30만 원 나가는 것도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줬으면 뭐야? 아니 처음부터 뭘 하지 않았으면? 안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뭐 했다가? 제가 그랬죠. 맨날 나쁜 사람 없어요. 줬다가 뭐 한 사람? 아, 그것도 먹는 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그게. 그것도 뭐, 막 감론을 보고 난리 치고 있어, 지금도. 근데 또 성남은 또 뭐예요? 성남은 또 계속 준다고 그러고. 저 성남시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준다고 그러고 저쪽은 또 뺀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건지 도대체. 자, 그러면 논을 팔아야 될까요, 논? 논 어떻게 팔아요, 여기서는? 시골에서는? 어떻게 팔아요? 매매. 하고요. 논에 대한 무슨 문서? 잘 지식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은? 뭐, 땅 문서, 이렇게, 땅 문서. 땅 문서를 뭐야, 그냥? 예? 여기 넘겨준다고? 그럼 땅 문서 누가 갖고 있어? 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이제, 누가 주인이야? 우리 주인이야. 뭐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겠지. 부동산 등기 권리증 소유자라고, 여기서는. 그럼 이렇게 농사 짓다가 이제 여기 뭐가 들어와야 이제 토지가 뭐가 돼요? 토지가 수용되면 이제 국가에서는 보상금을 원칙에 따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 막 난리 칠 거라고.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 등기 안 옮겼다고 지금. 그 보상금 이루고 하니까 난리 칠 거 아니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근데 국가는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은요, 원칙에 따라서 딱 정해진 순서 따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끔은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시골에서는 무슨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구별 못 하는 거야? 이거. 등기 관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본권, 대편, 무슨 권하고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을 구별을 못한단 말이야.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셨잖아. 그럼 뭐하고 뭐를 구별해야 돼?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은 등기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잖아. 저런 사람을 뭐라고 이제 명칭을 잡아야 돼? 등기 안 했으니까 미, 등기, 뭐다? 매수인, 이렇게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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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에 딱 뭐 나와 있어요? H, H 왼쪽에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 가로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어. 대신 본권 아닌 무슨 권은 있다. 그걸 인정해 줘야지 그 다음 이야기를 또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은 큰 줄기, 중간 줄기, 작은 줄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작은 줄기 가지고 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디? 큰 물줄기를 잡아놓으면. 근데 큰 물줄기를 잡으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한 번만 잡아놓으면 어떻게 된다? 중간 작은 게 이게 팍 이해가 돼. 근데 어디서 노는 사람은? 맨 밑에 거 노는 사람은 이게 안 깨져. 점수가 안 올라.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어디 큰 줄기를 잡고 놀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소유권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 근데 무슨 권은 있어? 그럼 지금 앞페이지 봐봐. 앞페이지 맨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등기 안하고 저렇게 경작하시는 분은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단 말이야. 소유권이 없으니까 거기 소유권 기초란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있는가 없는 거야? 없다 가는 거야. 대신 무슨 권은 있으니? 그 점유권 기초라는 물권 청구권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야. 그래서
본권 대표 무슨 권하고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구별이 안 되면은 물권법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183페이지 몇 페이지요? 그래서 맨 꼭대기 그 표를 보시면서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덟 개 물권 손가락 펴 보세요. 여덟 마디. 몇 마디? 1, 2, 3, 4, 5, 6, 7, 8. 그러면 제일 가운데 손가락이 담보 물권이야.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거는? 아니, 용익 물권이야.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건 뭐, 세트 명칭이 담보 물권, 세트 명칭. 용익 물권. 딱 붙으면? 체험 물권. 자, 체험 물권하고 뭐가 붙으면? 소유권 붙으면. 자, 제한물권하고 소유권 붙여보세요. 손으로 표시해보세요. 욕은 하지 마시고. 네. 이거 지금 토지에 지금 여기 새싹이나 쏙 돋아놨단 말이야. 이거 쏟아난 게 뭐라고요? 아니죠. 점유권. 튀어난 게 뭐라고? 점유권. 이거 접혔잖아. 이 접힌 게 뭐야? 본권이야. 이 토지가 이제 기지개를 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필름 어떻게 돼요? 소유권. 그 다음 뭐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지전, 담보물권은 유질저. 자, 물권은 표시하세요. 요거. 이 접힌 게 뭐고? 아니라니까. 본권이라고. 본권 토지에 뭐가 서있다? 점유권이 서있단 말이야. 본권 토지에 뭐가 서있다고요? 점유권 하나 붙어있어. 그럼 토지를 펴야 되겠지. 토지는 어떻게 된다? 본권은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지지전, 유질전. 그 손으로 펴란 말이야. 이렇게 손으로. 예? 아니면 볼펜으로 써. 거기다가 점소 지지전 유질저 바깥에 들어간 용익물권 담보물권 아시겠습니까? 잘 표시하시고요. 다음 183페이지 판례 사례가 있어요. 관습법상 물권을 부정한 경우 열심히 읽으세요. 온천권 관습법상 물권 아닙니다. 사도통행권 관습법상 물권 아닙니다. 근린 이용권, 간습법상 물권, 아닙니다. 자,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하지 않으면 격려받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 안 했잖아요. 근데 살고 있으면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겠다. 그런 건물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 1번 분묘기지권 있죠? 두 번째 관습법상 뭐 있어요? 제목 자꾸 읽어두세요. 자, 거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물권인 것 아닌 것 가지고 가끔 한 문제씩 거기서 내요. 읽어두시고요. 자,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물권에 일반적 효력 있습니다. 자, 우선적 효력 있죠? 거기 가로 2번 제목이 누구하고 누구? 물권, 상호간, 원칙. 그죠? 별표 해두시고요.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된 물권과 등기된 물권이 충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서열을 결정하면 돼요? 응? 시간 순 결정하면 되겠죠. 등기된 물권하고 등기된 물권이 충돌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시간 순 결정하는 것이 맞겠죠. 그게 원칙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럼 밑에 보면 이제 2번 가로 2번은 물권에 뭐 하는 것? 우선효력의 원칙이 있죠. 요건 등기된 물권과 등기 안된 채권이 붙었어. 그럼 누가 이기겠어?
등기된 물건이 우선한다. 그런 뜻이야. 다시 할게요. 등기된 물건과 등기된 물건이 충돌하면 뭐예요? 등기, 시간순 결정하고, 그 다음 밑에 2번에 1번은 등기된 물건과 등기 안 된 채권이 붙으면 등기된 물건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원칙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외는 나중 문제고요. 자, 185페이지 3번. 드디어 이제 무슨 청구권 나와요? 자, 이 물권적 청구권 나왔을 때 물권하고 채권 비교했을 때 물권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물권이라고 그랬죠? 직접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 가능성이 모든 사람이야. 그래서 침해가 되면 이거 내 거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뭐다? 물권적 뭐예요?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은 물권적 청구권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물청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권. 그럼 물권이 주고 물청은 뭐다? 종관계 들어가는 거야. 무슨 관계? 주종관계 들어가니까 주가 사라지면 뭐도? 종도 사라질 운명이 있거든요. 일단 물권 채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물권적 청구권. 자, 전세권은 물권이다 물권 아니다? 자, 전세권은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본권이죠. 그러니까 물권 전세권은 물청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임차권은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본권이에요. 임차권도 본권이라고. 본권이 물권의 본권도 있고 모두 있다. 채권의 본권도 있습니다. 에? 본 근본 되는 권리는 그 본권이 뭐냐면 점유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는 물권 형태의 본권도 있고 무슨 형태? 채권 형태의 본권도 있습니다. 자, 물청을 먼저 딱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부터 봐야 될까요? 저기 189페이지 가보세요. 자, 거기 보충 학습이란 말 있죠? 자, 임차권과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라고요.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1번의 기억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기억. 임차권은 뭐임으로? 채권이므로 채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뭐 되지 않는다. 색깔 칠하세요. 그러면 그 보충학습 위에다가는 이렇게 써보세요.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은 뭐이므로 물권이므로 자 그럼 뭐예요? 물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된다 하면 되겠네? 아니 밑에 그 색깔 칠한 부분을 갖다가 반대로 얘기한 거니까 전세권은 뭐이므로 물권이므로 물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은 뭐한다? 인정된다 그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임차인은 채권자 대위 제도에 의해서 임대인이 가지는 뭐요?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전세권자는 대위할 필요가 없죠. 뭐가 있으므로? 그럼 이제 볼게요. 갑이 을한테는 뭐로 빌려주고? 갑이 무슨 권인데 을한테는 뭐를 빌려주고 자 병한테는 뭐죠 무슨 권
전세권으로 만약에 빌려줬다. 무슨 권? 전세권. 그럼 이쪽은 채권이고 이쪽은 뭐야? 물권. 물권이니까 이거는 전세권은 뭐가 있어요? 물권적, 네?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당연히 있단 말이야. 근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모임으로 채권이니까 뭐가 없다? 없단 말이야. 그 누구 거? 소유자는 물권 청구권이 있어 없어? 이 사람은 있는 거니까 지 거였으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없으니까 혹시 하려게 되면 누구 거? 주인 거 대위. 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임차인은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사용하죠? 점유한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도 점유하고 이 사람도 점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우리 거 관계없이 현재 뭐하고 있으면, 그러면 점유권 물청은 무슨 물청은? 점유권 물청은 별개의 것이지. 이쪽도 있고 이쪽도 뭐야 당연히? 예? 점유권 물청 당연히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2번에 뭐라 했습니까? 2번 니은 니은 임차인이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핵산된 것은 뭐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물청은 보통 뭐 얘기하는 거야? 본권 얘기하는 거야. 아무 말 없으면 본권을 가지는 물청을 얘기해요. 근데 점유권 할 때는 반드시 앞에서 붙여줘야 돼. 뭐라고? 점유권 기초로 하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뭐하고 뭐가 비교돼? 물권, 전세권은 물청이 있죠. 채권, 임차권은 물청이 없어. 그래서 물권, 등기된 전세권은 물청이 있어. 근데 임차권 보통 뭘 안 해줘? 등기 안 해주거든. 그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순수한 채권이기 때문에 물청이 없는 거야. 에? 근데 그 임차권이 만약에 뭐가 돼 있으면, 등기가 돼 있으면 그때는 물권화 돼서 예외적으로 물청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 본권하고 뭐하고? 점유권 비교하는 거예요. 자, 185페이지 가세요. 자, 185페이지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에, 특성 있죠? 특성에 2번에 2번 별표 하세요. 자, 문장 읽어볼게요. 그냥 읽지 마시고요. 물청 앞에다가 종자 붙여서 읽으면 돼. 종된 물권적 청구권은 주된 물권과 운명을 모함으로 같이 함으로 주된 물권 이전 소멸에 따라 종된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 소멸한다. 따라서 주된 물권을 양도하면서 종된 물권 청구권만 따로 뭐하든가 존속하든가 종된 물권적 청구권만을 따로 모할 수 없다. 양도할 수는 없다. 그 2번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자, 그 프린트물에 213조에다 한번 대입해 보세요. 몇 조요? 물청 얘기하면 점유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본권이죠. 자, 213조 제일 시작되는 단어가 뭐예요? 소유자는 돼 있죠. 그 소유속한 물건을 뭐한 자?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 할 권리? 점유할 권리. 가로묶으세요. 그 점유할 권리가 본권이라고 해요. 마치 모처럼 보이죠? 점유권처럼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그게 뭐다? 본권! 있는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소유자 위에다가요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전 X 현 동그라미. 뭐라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 위에다 똑같이 쓰세요. 뭐라고?
전 x보다 현 동그라미. 자, 213조 설명드리는 거예요. 몇 조요? 방금 전에 물권이 주고 물청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권이 없으면 없다는 얘기지. 그럼 물권의 대표가 뭐예요? 소유권이네. 그죠? 그러면 소유자는 무슨 권 기초로 한 물청이 있어요? 물청이 있죠? 이게 주고 이게 뭐다? 종. 그러면 소유권을 만약에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물청도 간단 얘기지.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갑이 소유권이 있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 을로.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소유권 물청도 이리로 가는 거지? 갑은 없네. 그래서 뭐다 여기? 전 x 현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야? 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죠? 물청 없으니까 누구한테 있어요? 현재 소유자한테 있다는 얘기야. 자, 그거 2번의 특성의 2번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 판례 들어가면 186페이지 가네요. 자, 가로 4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가로 읽고 뭐 돼 있다?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해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 권리자라고 돼 있죠? 권리자인 니은 체킹. 소유권을 상실한 누구는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다음 상대방 있죠. 예? 상대방의 니은 체킹하세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여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되고요. 원래 침해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누구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 청구는 뭐하다? 부당하다. 자, 니은을 위에 권리자의 니은을 상대방 니은으로 연결하시라. 니은을 니은으로 연결하세요. 그 니은을 니은 연결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 니은이 이거야. 뭐? 아니, 첫 번째 니은 있잖아. 전 X 현 소유자라는 얘기고. 두 번의 니은은 뭐야? 전 점유자 필요 없고 누구다? 현재 점유자라는 얘기야. 그게 자, 그럼 이제 사례 문제 낼게요. 사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가 아니고, 과거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 물청이 없고 누구한테? 현재 소유자 넘어갔으니까 소유권 물청은 이리로 갔다는 얘기고, 점유자도 전 점유자 필요 없어. 누구? 자, 갑의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이 있었다. 자, 을이 여기다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단으로 뭐 했다고요? 그러면 소유자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 기초로 하는, 예? 물권적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했어? 아까 이게 주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이야. 을을 향해서. 예? 이 건물 뭐 해달라? 이거 213조, 214조를 같이 던지고 뭐야? 진행 중이야. 근데 이걸 팔았어. 누구한테? 병한테. 소송 뭐 하나 던져? 소송 진행 중 팔았어. 그럼 소유권 어디로 갔어? 이리로 갔지. 그러면 여기 있는 뭐도? 어? 이 소유권 기초는 뭐가? 물권적 무슨 권이? 청구권이 이리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소유권이 없잖아. 근데 특약을 맺었어. 특약 맺었어. 예? 어차피 소송은 누가 진행 중이었으니. 소송 계속 네가 뭐야? 물청 네가 계속 뭐야? 진행하라. 특약을 맺었어. 소유권 어디로 넘어갔어? 넘어갔지. 근데 특약 맺었어. 소송은 누가 진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물청은 너한테 남겨놓을 테니까 네가 진행해라. 특약을 맺었습니다. 특약은 유효 무효? 네? 왜? 아까 있잖아요. 이건 완전 운명을 같이 해야 돼.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야 무효 아시겠어요? 왜? 주된 소유권이 넘어가면 종된 소유권 물청도 반드시 뭐한다? 넘어가지. 전 소유자에게 남겨놓는 거 인정? 반드시 운명 뭐한다? 그러면 누구는 없는 거예요? 답은 없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근데 을도 너만 파냐? 나도 판다. 저한테 팔았어요. 뭐 했다고요? 팔았어요. 예? 그럼 을은 점유자입니까? 점유자가 아닙니까? 점유자 아니죠. 점유자는 누구야? 정이 점유자죠. 이런 문제 풀 거라고. 갑은 누구는? 갑은 물청 있죠. 네? 물청을 을한테 던질 수 있다 없다? 없죠. 갑은 현재 점유자한테 물청 던질 수 있다 없다? 지금 소유자는 누구야? 평안이야. 그럼 이 사람은 물청 던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누가 던져야 돼? 병이 던진단 말이야. 자, 병이 최초 침해자 있죠? 얘한테 물청 던질 수. 왜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던지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예요? 복잡하게 했지만 전 소유자 안 되고 누구? 현재 소유자고 점유자도 전 점유자가 아니고 뭐다? 현 소유자란 말이야. 그 뒤에서 나오는 얘기가 앞에 나와 있는 거야 지금. 몇 조가? 213조 가지고 얘기한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니은을 니은으로 연결했죠? 그러니까 전 X 현 전 X 현 됐죠?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물권 변동 설명할게요.